짠아, 안녕하십니까. 짠 캠핑의 짠빈입니다. 짠빼기. 자, 여러분, 제 앞에 이렇게 많은 캠핑 용품들이 있어요. 제가 어디서 샀냐면, 여러분, 테무라고 들어보셨어요? TEMU. 이 제품들이 테무에서 20만원 안으로 산 제품들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언박싱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제품 소개시켜 드릴 거고, 오늘은 특별히 랜턴 위주로 팠어요. 랜턴에도 많이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 가성비 높은 랜턴 위주로 준비를 해봤고요. 테무라는 곳이 우리 잘 알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이런 거 같은 해외 직구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앱 어플 다운로드 1위, 어플 다운로드 순위입니다. 1위예요, 1위. 그만큼 테무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고 좀 느껴지는데요. 왜 그러냐면 신규 고객에 한해서 13만원 쿠폰도 증정이 되고, 지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무료 배송 그리고 무료 반품까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꼭 테무 먼저 다운로드 하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테무에서 산 제품들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단어도 있더라고요. 테무깡! 테무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품입니다, 여러분. 랜턴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랜턴이에요. 자, 요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지금 호스로 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는 바람을 입으로 드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에어건 같은 거로 넣어가지고 바람을 불어서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휘지도 않고, 예, 좋습니다. 수납은 요렇게 요 사이즈로 이렇게 수납이 되니까 너무 좋겠죠. 아쉬운 거는 하나 있어요. USB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게 좀 아쉽기는 하고요. 바람을 좀 빡빡하게 넣으면 이렇게 풍선 막대가 되고요. 요것도 하나 더 같이 넣어볼게요. 자, USB를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불 들어온 거 보이시죠? 밝게 약하게, 이 디밍도 됩니다. 밝게 약하게, 여기 지금 스위치를 통해서 플러스, 밝게, 그리고 어둡게 이렇게 됩니다. 요거 가운데는 전원 버튼, 그리고 위에는 밝게, 요 밑에 마이너스는 약하게, 그리고 요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자석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뒤에 보면은 검정색 부분이 있어요. 양 끝에 검정색 부분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양쪽 검은색 부분이 자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석을 활용해서 이렇게 걸어둘 수 있다. 그리고 형광등 같이 거의 그런 느낌입니다. 수납도 간편하고 재미있는 그런 랜턴을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새로운 기능이 하나 또 있는데, 응원봉 기능 됩니다. 대한민국 얼마나 좋아! 자, 두 번째 제품은 요 제품입니다. 요 제품도 랜턴이에요, 여러분. 사이즈 두 가지를 사봤는데,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렇게 밑으로 내려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렇게. 예. 둘 다 태양광 충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걸개가 있어서 천장에다 이렇게 걸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요게 전원 버튼. 예, 전원 버튼 딸깍딸깍 소리 들리시죠? 여기는 충전선입니다. 안타까운 게 사실 C타입이나 기존에 있는 그런 충전기는 아니고요. USB 포트를 활용한 그런 충전 단자가 따로 있어요. 배터리 잔량도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되고요. 지금 낮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반짝반짝하는 이런 기능도 있고, 아쉬운 거는 노란불은 없고 하얀불만 있다. 아, 그런 건 좀 아쉽고요. 이제 뭐 추후에 또 발전된 그런 제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전하는 것도 약간 귀찮지 않습니까? 태양광 충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다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제품도 있다. 다음 제품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 제품이에요. 이게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자석입니다. 자석인데 요 안에 4분의 1 홀이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여러가지 꽂아서 사용도 가능하고, 그리고 요 위에도 이렇게 이런 홀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뭘 걸어서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성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껴지시죠? 굉장히 센 그런 자석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 가지고 계시면은 캠핑하실 때 좀 많이 도움되는 그런 제품 같아요. 다음은 SNS에도 굉장히 핫한 그런 제품이에요. 이거 이렇게 삼각대도 돼서 세워질 수 있고요. 세워지는 그런 제품이고, 요거 위에서 또 이렇게 쭉 뺄 수 있습니다. 높이가 꽤 높아요. 여기 전원 버튼을 딱 누르면, 너무 높아서 카메라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좀 내려서
말씀드릴게요. 낮춰가지고 실내 무드 등으로도 사용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제껴지거든요. 이렇게 180도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안에다가 꾹 이렇게 박으면 이쪽에서 불빛이 나옵니다. 이렇게도 사용도 가능해서 식사하거나 테이블 위에 이렇게 올려두시면 또 이런 은은한 빛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는 이유는 혹시라도 모를 그런 바람에 넘어질까봐 조그마한 팩을 줘요. 그래서 이런 팩으로 박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게 IP65예요. 그래서 비바람에 굉장히 강하고 흙먼지에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예뻐요 이거. 불빛이 상당히 셉니다 여러분. 1단, 2단, 3단. 이게 1단, 2단, 3단. 이 영상으로는 많이 잘 안 당기는 것 같은데 굉장히 셉니다. 꾹 누르고 있으면 색상도 하얀색부터 노란색으로 쭉 점점 바뀌어요. 이렇게. 그리고 원할 때 이 색상 정도 됐다 그럴 때 딱 전원 버튼을 놓으시면 됩니다. 충전도 USB-C 타입. 예, 이렇게 돼서 좋네요. 요거는 진짜. 예, 요거는 금액대가 좀 나갑니다. 자, 다음은 코일 랜턴이에요. 코일 랜턴. 자, 이 제품은 이렇게 갓을 씌워서 사용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갓을 여기다가 이렇게 씌워서 사용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C타입 충전입니다. 그 부분이 편할 것 같고요. 여기 전원 버튼이 있는데 이 전원 버튼을 누르면 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불이 불 나오는 방식이 처음에는 옆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번 더 누르면 밑으로, 그리고 세 번째 누르면 같이, 그리고 이 위에만도 나옵니다. 침침등 같은 느낌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배터리 잔량도 표시가 되고 여기 위에 고리가 있어서 비너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이쁘다. 다음에도 신박한 제품 또. 자, 이 제품이고요. 굉장히 가벼워요. 일단은 들자마자 되게 가볍다라는 느낌 들고요. 왜 이제 신박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태양광 충전이 있습니다. 옛날 핸드폰 충전기 5핀 충전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이제 양쪽에 전원 버튼이 있는데요. 한번 누르면 이쪽에 하얀 불이 나오고요. 한번 더 누르면 옆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 누르면 꺼지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꺼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이쪽에도 랜턴이 있거든요. 이쪽도 한번 볼게요. 한 번, 여기는 노란 불입니다. 두 번, 그럼 이쪽 가운데 세 번. 다시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여기만 만약에 켜려고 하면 한 번, 두 번 누르시고요. 여기도 한 번, 두 번. 그러면 여기에 그런 작업등 같은 거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제품 또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이게 전구입니다, 여러분. 전구. 그리고 여기에 온오프 스위치가 있고요. 전원 온오프를 스위치를 한번 켜보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왔다, 꺼졌다. 들어왔다, 꺼졌다. 그래서 한번 껴보면 손가락, 요 손가락 있잖아요. 요 손가락 두 개에다가 이렇게 꽂으시면 됩니다. 꽂아서 이렇게 착 체결을 해주시고요. 이쪽도 착 체결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 온 해가지고 밤에 피칭을 한다거나 이럴 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머리에다 꽂을 수도 있지만 내가 손이 가는 곳에 불이 비춰지면은 또 그것도 굉장히 편할 것 같아서 이거는 요 안에 배터리 충전식이 아니라 요거는 여기 볼트를 열어가지고 수은건전지가 들어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근데 요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이제 스파이더맨 기능이 되죠.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제품 하나 더 같이 갈게요. 요건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쏴주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쪽도 랜턴이 있고요. 여기 지금 불을 한번 켜볼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이 띠에 불이 들어오죠. 불이 굉장히 밝아요, 여러분. 자, 한 번 누르면 이쪽 띠에 들어오고요. 두 번 누르면 좀 약하게 들어오고요. 세 번 누르면 오른쪽 랜턴에 불이 들어옵니다. 네 번 누르면 조금 더 약해지고요. 그래서 야간 피칭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거 하나 써주시고요. 이렇게 하나 써주시고 굉장히 밝거든요, 여기가. 이 부분이 굉장히 밝아서 같이 이렇게 세팅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메인등으로 밝은 거 하나 두시면서 만약에 두 분 이상 할 때는 메인등 텐트하고 뭐 어디 잠깐 가서 뭐 찾거나 이렇게 할 때는 요렇게 세팅을 하고 찾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한 포인트를 보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두 번 누르시면 이렇게 보시면서
가능할 것 같고요. 낮인데도 불구하고 밝게 느껴지는 그런 불빛입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완전 스파이더맨이 되겠죠? 하지마 이 이것도 충전 방식은 옛날 핸드폰 충전 방식, 5핀 충전 방식이고요. 그리고 한 번 누르면 가운데 것만 들어오고, 두 번 누르면 바깥에 것만 들어오고, 세 번 누르면 다 같이 들어오고, 이렇게 네 번 누르면 깜빡깜빡 나이트 기능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머리에 들어가냐, 굉장히 작거든요. 이게 지금 맥스예요. 거의 맥스인데 제가 머리가 보통에서 조금 작은 편인데 모자를 이렇게 두 겹을 써서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평균 이상이신 분들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없이 사용해도 충분히 안 떨어지고 짱짱하네요. 예. 이 탄력이 좋으네, 탄성이. 자, 다음 제품도 코일 랜턴 하나입니다. 코일 랜턴 하나 또 준비했는데요. 요것도 굉장히 예뻐요. 저런 버튼 누르면 후레쉬 제일 밝게,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조금 얕해지고, 그리고 깜빡깜빡,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코일에 불이 들어오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깜빡깜빡, 네, 깜빡깜빡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꺼집니다. 하나, 둘, 좀 약하게,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면 꺼지고요. 요거는 USB-C 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고리가 따로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이렇게 걸 수 있는 게 일체형입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요거가 플라스틱이에요. 내구성이 어느 정도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후레쉬를 사용할 때 여기 앞에 이렇게 갓이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갓을 이렇게 만들어 주나 봐요. 지금 이렇게 끼면은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성화봉선 기능 됩니다. 구독 좀 눌러주시겠소? 하지마 이 X야! 이게 불빛을 이렇게 보이는 역할도 하고 스탠드 역할도 합니다. 이런 부분도 또 하나의 그런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야, 이거 아크릴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랜턴을 샀거든요. 이거는 그냥 무드등이에요. 그래서 요게 좀 아크릴 같은 느낌인 거고요. 통으로 아크릴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터치를 하면 불이 들어옵니다. 그냥 어디 그 스위치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냥 요 아래 부분 이렇게 터치를 하면 불빛이 바뀝니다. 여기를 터치해도 되고요. 여기를 터치해도 되고 여기를 터치해도 됩니다. 네, 다 이렇게 불빛이 바뀌는데 요거는 이제 무드등으로 테이블 같은 데 위에 식사하거나 이럴 때 테이블 같은 데 위에다 사용하면은 굉장히 분위기 좋게 될 것 같습니다. 충전하는 건 C타입이라서 또 좋네요. 아쉬운 건 이제 가방이 없습니다. 지금 소개시켜드린 것 중에 사실은 안타까운 건 이제 가방이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하고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랜턴은 이제 다 봤고요. 마지막 제품입니다. 요거는 유리 섬유예요. 그래서 방염포, 불멍을 할 때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화롯대 아래에다가 깔아놓고 하거든요. 그 화롯대를 다 들고 가서 재를 버릴 필요 없이 화롯대에 있는 재를 여기다 버리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싸서 가서 툭툭툭툭툭 터시기만 하면 됩니다. 요게 우리나라에서 좀 싸게 사도 한 10,000원 정도 선으로 보는데 거의 한 절반 가격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 추천을 해드리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국내 제품보다는 좀 얇은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제품들의 금액이 20만원이 안 됐습니다. 가성비 높은 제품들이 많은 쇼핑 사이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했고요. 이 제품들에 대한 링크를 남겨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들어가서 캠핑 랜턴만 조회를 하셔도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테무에서 산 여러가지 랜턴들, 가성비 랜턴 끝판왕들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테무 꼭 가입하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프로모션 여러가지 혜택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짱캠핑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짱캠핑은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빵. 아, 좋네. 대한민국 짠한민국 하지마 이 X야.